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노유진입니다. 국제적인 소나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서 찬 공기가 머물러 있고 대기 하층에선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나기는 29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일기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기 상층 또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에 있는 온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있는 선이 온도선인데요. 이것이 며칠 전까지 이제 영하 10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영하 8도 선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시간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은 점점 이 빨간 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기 상층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대기 불안정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소나기의 강도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소나기의 가능성 성은 충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기 하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온화하고 습한 남쪽의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대기 하층에 습기가 쌓여가고 대기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대기가 뒤섞이면서 불안정이 일어나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곳은 군데군데 포화되는 지점에서 바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인데요. 좁고 짧게 우르르 내리는 것이 소나기인 만큼 옆 동네에서 비가 내려도 우리 지역은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8일 현재 장마 전선이 이제 제주도의 이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부터 점차 북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지역에 이제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제 밤부터는 조금씩 더 북상을 해서 전남 해안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계속해서 북상을 해서 30일에는 경상북도나 뭐 충청남도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겠는데요. 장마전선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이 전선의 위치가 어디쯤에 머무르게 되는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늘 최신 기상 정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며칠 사이 100mm가 넘는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었고, 또 본격적으로 장마 시즌이 시작된 만큼 어느 때보다 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네, 주변 시설물 관리 한번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날씨터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